찬성.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. 2008년 2월 27일 공직 후보자 유인입니다. 예전과는 지금 180억대 이상의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부자 내각을 좀 선도하고 있습니다. 돈이 많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동안 이 재산을 보유한 과정을 보면은 우리 사채권들이 할 수 있는 일본 국채를 통한 일본 국채를 사고 팔고 해서 30여 원의 그 재산을 본 적이 있죠. 그런데요. 어떻습니까? 140억 재산을 갖고 얘기하니까 대용주는 보였습니다. 그러나 지금 병상에서 치료비 올 때는 해상용씨 보이지 않았죠. 20만 원의 월세도 못 낳는 한명숙 선배는 보이지 않았죠. 그분들은 온 인생을 문화예술계 쪽에 투신한 분입니다. 사실은 뭐 제가 그 당시 예전에 20년 전에 활동할 때 지금의 우리 후배 대용준과 같이 만나볼 정도로 활동을 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수입액을 비교하는 것처럼. 네,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신 거예요? 저는 지금까지 56년간 서울에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미 저는 그냥 서울이라는 게 너무 멋있어서 그동안에 저는 서울이라고 걱정했고요. 이번에 이렇게 공지대표 허리를 전부 뛰면서 제가 출생신고가 된 것은 전라북도 만주군입니다. 그래서 저희 아버님, 어머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너무. 지금까지 서울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정체성은 서울 사람이고 네. 또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주로 지금까지 서울이라고 적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전북이라고 적으신 이유는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신 건가요? 왜 갑자기 전북이라고 적었나요? 아마 발표를 출생지별로 발표 본인이 적으신 게 아니라 발표하시는 데에서 전북이라고 수정해서 발표한 거죠? 서류를 띄니까 그쪽에 출생지가 전학대 본인이었으면 본인은 서울 사회를 생각하고 딸은 그동안은 출생지 안 지신 상태에서 활동하셨나요? 그렇죠. 예. 세간의 인정이 많이 돌아요. 이제 그렇게 해서 한다면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명박 후보는 일본 사람이냐 이런 이제 우측을 그냥 돌아서 내려가 정치적으로 출생지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전주 사람, 전국 사람들의 가슴 아픔이 있고요. 출생지 변경한다면 우상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인은 아니다.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, 활용당했다라는 부분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예정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사람들한테 심심해 어떤 위로의 말씀 용역하고 좀 마음 그런 데는 뭐 생각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힘들게 마음도 예정자를 위로할 게 아니고 전국 도민들을 위로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미 그거에 대한 4시에 발표할 두 분과 유인촌 내정자가 그 죄가 차이가 안 납니다. 사진 사퇴하신 거 아니에요? 네, 자, 이것으로 주 진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의원님이 시장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어서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